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혜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최근 SFA 반도체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이번 주 M&A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듯한데요. 자, 두산그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SFA 반도체 인수 추진설이 돌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네, 두산그룹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 장비 쪽 관련해서 사업 확대를 위해 SFA 반도체 인수 가능성이 좀 제기됐습니다. 이에 좀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M&A 관련 이슈는 이제 실제 그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관련 기대감만 가지고도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디자인하우스 업체를 M&A 우선으로 최고 우선위에 둔다는 평가하에 가온 칩스도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흐름을 또 같이 형성하면서 SFA 반도체도 이번 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SFA 반도체.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매도 타이밍일까요? 허혜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역시 뭐 시장의 주도 섹터인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조립 및 그리고 또 테스트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 뭐 이런 주요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그 M&A 이슈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 훈풍인데 기술적으로도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반복된 저항을 형성했었던 이제 6,000원 라인을 넘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7,000원 초반 라인까지 한번 가격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70만 원에서 80만 원대의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견조한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네, 바이를 이번에도 들어주셨는데 박스권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1월 좀 주가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좀 그 축소되면서 역시 그 대표적인 이제 기술 성장주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좀 이슈 소멸로 인해서 좀 추가 모멘텀을 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유에 좀 기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 는데 그 두 달 가까이 그 박스권이지만 이제 82만 원을 돌파한다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그 상승 랠리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이후 코스피 시총 6위에 오르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대장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둘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을 더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네. 또 올해도 매출 전망치가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제 작년 대비 10에서 15%를 더 추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중소형 의료기기 같은 이런 또 AI 의료라든가 이런 중소형 제약 바이오 대비 좀 탄력성은 덜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으로 이런 측면을 그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12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네. 장기 기준 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77만 5천 원 이하로는 이제 장기 기준으로 또 매집도 시작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화 네트워크스입니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삼화 네트워크스 주가가 이번 주 강세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의 호실적 발표가 국내 콘텐츠 관련주의 주가 역시 끌어올렸는데요. 자, 저는 최근에 경성 크리처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재밌게 본 OTT 콘텐츠 있으실까요? 저도 경성 크리처 재밌게 봤고 네. 이번 주에는 좀 선산을 좀 정주행 해볼까 합니다. 선산. 저도 네. 일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도 좀 재밌게 보시나 봐요. 네, 틱톡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선산뿐만 아니라 올해 수많은 기대작이 출격을 예고하면서 콘텐츠 섹터 전반에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화 네트워크스에 대한 허인엄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셀을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네. 뭘까요? 네, 최근 이제 영상 콘텐츠 그리고 또 웹툰까지 좀 이런 섹터군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종목군을 한번 살펴봤을 때 DNC 미디어 그리고 MBT, 뭐 밀리의 서재, 뭐 미스터블루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그 주가의 퍼포먼스와 네,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의 그 주가의 퍼포먼스를 비교했을 때 삼화 네트워크스는 거의 그 주가의 상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상 콘텐츠에 오히려 매매를 하시려면은 네, 삼화 네트워크스 보다는 좀 더 주도주 종목군에 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는 콘텐츠 주도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현 추세상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역시 DNC 미디어가 이제 가장 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정책 모멘텀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에 이제 27년까지 1000억 수준으로 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확보되면서 좀 그 웹툰 관련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22년 전고점인 3만 5천 원까지 이제 1차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이제 1월 지수 조정과 같이 이제 가격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이제 3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탑픽으로 DNC 미디어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HPSP입니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HPSP가 이번 주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반짝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AI 훈풍 그리고 또 실적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도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3% 상향한 5만 6천 원까지 제시하는 그런 숫자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26% 증가할 전망인데 주요 고객사 투자자가 회복되면서 1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HPSP, 지금은 매수 적길까요? 매도 적길까요? 허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은 걸까요? 네, 올해 상반기는 AI 반도체는 모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이제 HBM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생산능력 확장 그리고 또 DRAM 응용처 확대가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그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1월 국내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증시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연말 랠리에 대한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펼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인엄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I'm on my way. You can't stop what I got. Ready or not, ready or not. Get moving, I'm about to change the game. Go ahead, try to outrun me. It's
It's all the same. Ready or not, I'm making.